계속해서 우리 손현주 배우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. 강도창 캐릭터가 한때는 후배들의 롤모델이 될 정도로 자랑스러운 형사였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 어느 순간 그저 월급쟁이로 타협해버린 인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. 그런 그가 5년 전 사건에 은폐된 진실을 쫓게 되면서 또 변화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강도창이 되고 싶은 형사는 어떤 모습일까요? 예. 아마 그 사형수가 저 조재윤 씨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저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사건에 대한 것들 5년 전 사건을 저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범용사가 안 나왔겠죠. 그래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진실과 진정에 대한 얘기를 쫓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힘들었어요. 힘들고 그리고 또 말씀하다시피 그 제가 말단 형사다 보니까 나이는 있는 말단 형사다 보니까 경찰서 안에 그 내근보다는 외근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항상 이 친구하고 둘이서 바깥으로 많이 돈 경찰서 안쪽보다는 바깥으로 많이 돌았던 그런 것도 기억도 나고 제가 그 강도창의 그 소년주가 강도창의 느낌을 봤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. 이거를 덮느냐 아니면 진실을 파헤치느냐. 드라마 모범용사에서는 아마 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재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다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. 네, 네. 과연 그 계속해서 그 진실을 파헤치는 진실을 쫓는다고 하셨는데 그 진실이 무엇일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. 오늘 1화부터 꼭 챙겨봐야겠죠. 그 진실을 함께 쫓으려면. 네,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. 계속해서 우리 이엘리아 배우님 질문 드립니다. 진석영은 기자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실을 쫓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그래서인지 강도창 오지혁의 든든한 조력자, 한편으로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꾸려나갈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요.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 진석영이 어떤 모습 좀 기대해달라. 네.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석영 인물 옆에 정말 강도창 형사님, 오지혁 형사님 이렇게 옆에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지만 결국엔 진석영이란 인물이 기자라는 역할이잖아요. 그래서 기자로서 내가 어떻게 그 진실을 파헤치고 그 진실을 쫓아서 내가 기자로서의 양심과 사명감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갈등과 어떤 그런 사회에 대한 어떤 시선들을 좀 봐주시면 또 진석영이란 인물에 대해서도 좀 더 공감해 주시고 깊게 바라봐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이엘리아 배우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전문직 전문 배우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그 소신을 지키는 캐릭터를 전문으로 하시는 배우님 같기도 하고 정말 지적인 매력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. 예. 네, 최근에 보여주신 예능에서 춤추시는 네. 거 잘 봤습니다. 예.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엘리아 배우님. 네. 이번 드라마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그러면 우리 그 두 분의 형사케미 뿐만 아니라 우리 진석영 기자님과 함께 세 분이 꾸려나갈 케미도 너무 기대되는데 우리 오지혁에게 진석영이란 어떤 인물인지 장성조 배우님 한마디 해주세요. 예. 오지혁 형사에게 진석영 기자란 오지혁에게 진석영이란 네 진석영이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계속 신경 쓰이는 뭔가 관심 갖고 싶지 않은데 뭔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? 네 뭔가 저희들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건 방송으로 보셔야 돼요. 오늘 밤 9시 네. 30분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. 네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. 계속 신경 쓰이는 네. 인물. 예. 네. 새끼 손가락 다쳤을 때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네네네. 뭔가 신경 쓰이잖아요. 뭔가 자꾸 막 까슬거리는 네, 거 올라온 네, 그것처럼. 네. 예예. 그런데 또 건들면 아프고 뭔가
챙겨주고 싶고 뭔가 네 이 설명이 됐나? 네 계속 눈에 띄는 네. 네 챙겨주고 싶고 신경 쓰이는 네, 인물이라고. 뭔가 저희 둘이가 있지 않을까? 어 정말요? 네. 네 싶네요. 그거 다 얘기하면 어떻게 그럴? 네.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감독님이 다 얘기하고 자기가 다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예. 그 9시 반에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새끼 아픈 시청자분들. 새끼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. 예, 아픈 새끼 손가락이라고 예, 다 얘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. 너무 더 궁금증을 딱 유발해 주실 수 있게 좋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. 아, 우리 그 오정세 지승현 배우님께 또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.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배우분들 답변을 듣고 나니까 그 두 분은 약간 예, 다른 편에 서 계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. 손현주, 장승조, 이엘리아 씨는 진실을 쫓는다고 했는데 두 분은 뭔가 이 진실을 아, 제 느낌에 은폐하는 쪽 같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예, 살짝 좀 힌트를 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. 종태는 사건을 은폐하는 쪽인 것 같아요.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것 같은데 예, 예. 어떻게 은폐를 하는지 네. 어디까지 은폐를 하는지 끝까지 은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잘 쫓아와 주시면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네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오정세 배우님은 종태에 대해서 저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해 주실 수 있었지만 우리 지승현 배우님은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예 어디까지 네, 얘기해야 그, 되는지 유정석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회부 부장인데요. 개인적인 아픔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극 중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아픔들을 통해서 그런 아픔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. 그 과정에서 과연 오종태와 어떤 관계가 될지 5번 형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모든 배우분들이 각자 다 케미를 예, 얽히고 설킨 케미를 갖고 계시는군요. 그리고 또 우리 정석, 유정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캐릭터들도 그 어린 시절의 아픔들이 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 꼭 오늘부터 본방사수 해주셔야지 그런 것들을 쫓아가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다섯 배우분들께 거의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. 우리 감독님께도 여쭤볼게요. 모범 형사의 관전 포인트 한 가지씩 좀 꼽아주신다면 예, 뭐가 있을지 관전 포인트 한 가지씩 우리 지승현 배우님부터. 아, 네. 저희 모범 형사는 형사분들의 그 어떠한 케미가 굉장히 돋보이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. 반면에 저희 모범 기자들도 형사들과 같이 공조 또 그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요. 또 그 관계 속에서 반전도 생깁니다. 이런 관계적인 측면을 좀 재밌게 보시면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. 오범 형사 오늘 밤 9시 30분 JTBC에서 뵙겠습니다. 오, 네 좋습니다. 관계에 주목해서 봐주시고요. 우리 오정세 배우님.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종태라는 인물의 매력을 느꼈다기보다 이 작품 자체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감독님과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모범 형사라는 드라마는 죄랑 마주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다 죄를 짓고 실수를 하잖아요. 근데 누군가는 그 죄를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고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죄를 등지고 은폐하려고 하고 더 숨기려고 하고 또 다른 범죄로 커져가기도 하고 그 죄를 마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메시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작품에 참여를 하면 참 의미 있겠다.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?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?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참여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또 보시면은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와우 멋지네요. 죄를 마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기대되고요. 우리 이엘리아 배우님.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건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
했을 땐 모든 직업이 각자가 가진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그 힘을 누군가는 이용하기도 하고 그 힘으로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그 힘을 어떻게 그 사람이 본인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각자의 인물들이 가진 그 힘으로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는지에 주목해 주셔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각자 캐릭터들이 또 어떤 영향력을 펼쳐나가는지 주목해 주시고요. 장승조 배우님. 네. 모범 형사는 경쾌한 이야기입니다. 감독님 항상 촬영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경쾌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좌충우돌 이리 치우고 저리 치면서 이 형사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네, 9시 50분에 확인해 주십시오. 9시 반에. 예, 9시 30분입니다. 예, 9시 30분. 예. 앞에 20분을 놓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. 못 쫓아옵니다. 9시 30분. 예. 네. 예. 9시 30분에 꼭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. JTBC. 예. 지금부터 틀어 두시고요, 여러분들. 예, 좋습니다.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우리 무겁기만 하지 않은 예, 경쾌하고 통쾌한 수사극이라고 또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습니다. 좌충우돌 왁자지껄 우당탕탕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손현주 배우님. 예, 저희 드라마 9시 반입니다. 9시 30분. 예. 그리고 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. 우리 드라마 굉장히 쉽습니다. 그래서 쉽게 흘러가면서 경쾌하고 상쾌하고 이런 드라마가 저도 오랜만이고 저도 무거운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 이번 형사물이라고 해서 무겁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마 쉽게 생활형 배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저 뒤에 저 끝에 계시는 오정세 씨하고 지승현 씨 저분들을 잘 봐주세요. 저분들 나중에 저분들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 저희 드라마 겨울에 찍었습니다. 지금 덥죠.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보면서 시원함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저녁 9시 반 JTBC입니다. 월화 드라마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재차 거듭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강도창이 되게 편안한 매력들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. 막 손가락 하트도 막 오지혁한테 막 보여주고 그런 장면이 있던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, 손가락 하트 선물 띄워주시면 안 될까요? 네. 캡처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우리 감독님도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와 함께 손가락 하트 예. 부탁을 좀 드립니다. 예. 예. 뭐 관전 포인트는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. 제가 드릴 말씀은 배우분들이 참 연기를 잘했습니다. 예.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맛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월요일 화요일 9시 반 모범형사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야 우리 배우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관전 포인트까지 들으니 더욱더 오늘이 기대가 됩니다. 오늘 밤 9시 30분 안방 1열에서 모범형사와 함께 하시는 거 적극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. 이상으로 JTBC 새 월화 드라마 모범형사의 제작 발표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, 애정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저는 희극인 박지선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